이봐, 젊은이. 혹시 저항군이시우? 아이고, 저항군 맞구만, 맞아. 어디 가는 길이시우? 혹시 우리 아들 놈에게 말 좀 전해줬으면 해서 말이오. 아이고, 고맙소. 실은 오늘이 우리의 생일인데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놨으니 오늘은 꼭 좀 들어오라고 전해주시오. 에이, 엄마들 마음은 그게 아니라오. 나중에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하리다. 우리 아들 이름은 하든이라오. 동쪽 초소에서 일하고 있지. 처음 보는 얼굴이군. 이곳은 무슨 용건인가? 아, 하든은 라이칸의 회랑 근처로 순찰을 갔는데 그 녀석 생일이었다니. 말이라도 하지.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어? 그러겠나? 그럼 부탁하겠네. 놈들은 낮에는 인간, 하든 녀석 서둘러서 나가더니만. 한나의 부탁으로 그녀의 아들 하든이 근무하는 감시대 초소를 찾아갔다. 하든에게 오늘은 꼭 집에 돌아오라는 한나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감시대 장교 구스타프는 그가 순찰을 떠난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든을 찾기 위해 우선 회색발톱 숲으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해치웠다. 젠장, 피가 주자. 계속 들리는 소리 때문에 당신이 죽었어. 동증이 심하네. 그래도 라이칸을 꽤나 처치했으니 잠깐 한숨 좀 돌리자. 초소 근처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병사가 숲으로 순찰을 나갔다는 글이 적혀있다. 노트의 내용으로 보아 하든의 것으로 추측된다. 이놈의 소리는 점점 커지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 이게 맞나?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누가 날 죽인 것 같은데, 설마 라이칸의 주술은 아니겠지? 자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 라이칸의 회랑에서 날 부르고 있어.
회색발톱 숲에서 하든의 흔적들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라이칸과 혈전을 벌인 끝에 크게 다친 하든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모험가님! 그러네요. 위스프 섬에서 마지막으로 배웠으니 그동안의 활약은 다빈치님과 삼총사들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건가요? 하드님을 찾아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여기서 라이칸 말고 다른 존재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라이칸들이 걸어둔 만월의 주술 때문에 주술을 해제할 수만 있다면 실종자들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제가 만월 속에 마력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모험가님은 주술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루나 제로도 주변을 살피고 있으니 말을 걸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라이칸들은 만월을 숭배한다고 하니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이칸들은 만월을 숭배한다고 하니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라이칸, 조각난 사이, 결합.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모험가님, 저희가 해낸 것 같습니다. 모험가님, 잠시만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뭔가 놓친 것 같은데. 늑대의 형상이요? 전 보지 못했는데. 그나저나 늑대라면 라이칸이 쓰는 야성의 주술일지도 모르겠네요. 라이칸의 설화에 따르면 달빛을 시기한 태양이 달을 조각내버렸는데 늑대가 조각난 달을 물어와 만월을 부활 라이칸의 회랑에서 쓰인 주술이니 그들의 설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야성의 힘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모험가님과 함께라면 시도에 제가 마력을 주입하는 동안 야성의 힘으로 라이칸들의 주술을 해제할 방법을 찾아... 제가 마력을 주입하는 동안 야성의 힘을 사용하세요. 우선 아까 늑대의 형상을 보셨다고 했으니 그리고 주술 장치를 조작했을 때 얻은 기운과 야성의 힘을 이용하면 분명 뭔가 보일 테니 이런... 뭔가 잘못되었네요. 이쪽으로 오셔서 다시 해보시죠. 좋아요. 기운이 흘러간 것이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되었군요. 다시 해보죠.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마력을 주입하는 동안 야성의 힘을 사용하세요. 잘하셨어요. 마누라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잘하셨어요. 마누라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기운 주입 필요. 여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정신 차려보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분이 하드님이라면 이번 실종 사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분이겠군요. 이곳에서 가까운 송곳니 마을에 저항 그곳에 실종 사건 때문에 길드장 분들이 모여 계실 겁니다. 우선 이분을 그쪽으로 옮겨서 대책을 논의하시죠. 그럼 저는 이분을 데리고 송곳니 마을 길드 회의장으로 가겠습니다. 라이칸의 회랑에서 클레이를 만났다. 연이은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클레이는 함께 라이칸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역시 이 잔혹한 놈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기회에 놈들을 싹 쓸어버립시다. 좋소, 어서 빨리 토벌대를 조직합시다. 다들 흥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합시다. 제이크 핸더님도 출타 중이셔서 대규모 병력을 함부로 움직일 순 없습니다. 오셨군요. 라이칸의 회랑에서 하드님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라이칸의 소행이라고 단정하시네요. 아직 실종된 길드원을 찾지 못해서. 네, 맞습니다. 길드장 분들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미궁에 빠져 있네요. 아무래도 하드님께서 깨어나셔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님을 깨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드님을 깨우기 위해선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미트란의 전기는 오염된 미트란의 전기를 근원의 물길로 씻어 정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를 모두 모으면 정화의 탑에 있는 제 집무실로 와주십시오. 전... 무서워... 일단 하든의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려봅시다. 하든이 깨어나기... 길드 회의장에선 실종된 길드원들을 찾기 위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염된 미트란의 전기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만
정화하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다. 오염된 미트란의 전기를 근원의 물길로 정화하면 순수한 미트란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 하든을 깨우기. 스톤가드에서도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어? 이게 누군가? 나야 뭐 잘 지냈지. 다빈치님, 내 생각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라슬란과 스톤가드의 실종 사건들이 클레이님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더군. 아,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두 분이 구면이셨군요. 헨스님과도 아는 사이셨네요. 감사하게도 헨스님께선 저항군들을 이끌고 실종사건 조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겪은 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료는 구해 오셨나요? 이 정도면 하드님을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하드님을 깨워 보겠습니다. 하드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라이칸의 회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상한 소리를 따라갔더니 제임스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다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라졌어요. 갑자기 검은 연기가 제임스를 데리고 갔어요. 검은 연기가... 괜찮으세요? 검은 연기였어. 연기... 연기가... 나도... 하드님! 하드님! 이런... 다시 정신을 잃으셨네요. 하드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역시 라이칸들의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은 연기가 데리고 갔다니 고도의 마법을 쓰는 놈들의 소행 같아요. 저는 하드님의 상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빈치님이 파견한 정예군과 함께 검은 연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투란의 폐허에서도 실종 제보가 있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병력 부족으로 아직 그곳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주겠나? 고맙네. 자, 그럼 가시죠. 클레이는 건네받은 재료들을 이용하여 하든을 깨우는 데 성공했다. 하든에게서 실종자들이 사라진 것은 라이칸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상한 소리에 이끌린 하든은 검은 연기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저기 있는 마력통신기를 가져가세요. 시험용이라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마력통신기를 통해서 제가 모험가님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험가님은 투란의 폐허로 가서 실종된 저항군들의 흔적을 조사해 주세요. 그럼 저는 저항군을 이끌고 검붉은 숲과 실레우스의 심연 일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헨스님. 다들 조사해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종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투란의 폐허를 조사하기로 했다. 클레이는 주변의 상황을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막 도착해서 파악 중이지만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이곳에서부터 갑자기 암흑납골당 방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도 들리는데 모험가님도 이 소리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투란의 폐허를 수색 중인 오귀스트를 만났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의 실종자들도 하든처럼 이상한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암흑납골당으로 향한 후 사라졌다. 부탁드리기 죄송하지만 조사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불사류를 처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투란의 폐허 전역에 깔려있는 그놈들 때문에 사라진 동료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다행히 마력 통신기가 잘 작동하는 것 같군요. 저도 그쪽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암흑납골당 쪽에서 큰 어둠의 기운이 감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실라베스의 고위 어둠 술사들의 무덤이었던 이곳은 영생의 비밀을 연구하던 대장로 벨루아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이곳은 실라베스 교단의 주요 근거지라고 한다.
그들이 세력을 확장한다면 라슬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실종된 저... 무슨 일이신가요? 내 삼켜줘서는 안 돼.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신가요? 통신기로 위험한 마력이 감지되어 모험가님도 하드님이 말씀하셨던 그 검은 연기를 경험하신 거군요. 조사해보니 실종자들은 모두 당신처럼 별을 품은 이들이었어요. 검은 연기와 모험가님이 겪으신 그 악몽. 네, 그러시죠. 그럼 정화의 탑 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 기묘한 검은 연기는 악몽 속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 저항군은 어둠 속에 일렁이는 보랏빛 힘을 따라가다. 잔뼈가 굵은 모험가 친구로 내가 자네 낭만은 의뢰를 보여주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목에 실라베스의 별이란 단어가 들어간 책을 찾아봐 주세요. 실라베스의 별과 정신이었나? 그런 비슷한 제목의 자, 책은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테니. 어? 기간트리트의 울음소리가 들려? 벌써 지나갈 시간인가? 혹시 찾으셨나요? 아! 이 책 맞습니다! 어디 보자... 실라베스의 별을 품은 이들은 실라베스의 별이 본래 하나였던 것처럼 별을... 어? 무슨 일이지? 밖이 소란스럽군요. 클리님! 어디 계십니까? 아키움 군단의 습격입니다! 우선 이놈들을 해치우죠! 계단은 이미 부서졌습니다. 승강장치로 올라가시죠. 동력장치가 끊어진 것 같군요. 제가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이쪽으로 승강장치를 작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오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아키움 군단이 정화의 탑을 습격해온 것이다. 때마침 도착한 소피아 그리고 클레이와 함께 아키움을 몰아내기 위해 탑의 정상으로 향했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저놈들입니다. 것 같네요. 여긴 어느 정도 수습된 것 같군요. 파괴된 신전에서 실종된 저항군들의 마력이 감지되어 수색대를 보냈는데 분명 이번 실종과 연관이 있는 놈들일 겁니다. 병력 아키움 놈들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마력이 감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사합니다. 모험가님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출발할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보다 소피아님의 말씀을 들으니 모험가님, 소피아님과 함께 먼저 파괴된 신전으로 가주세요. 저는 파괴된 신전까지는 기간트리테를 타고 가세요. 기간트리테가 보답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어서 오르십시오. 아키움 군단을 처치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신수 기간트리테를 풀어주었다. 아키움 군단은 베르제의 명령으로 기간트리테의 마력을 이용해 더 많은 이들을 악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저기 좀 보세요. 아키움 군단이 풀 적은 뭐지? 조심하세요. 저 검붉은 물은 위험해 보여요. 저 물이 변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검붉은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소피아, 여길세. 다들 무사한가요? 자네도 같이 왔군. 이쪽이네.
이곳 상황은 좋지 않다네. 그런가? 자네같이 든든한 친구가 와줘서 다행이군. 클레이님은 안 오셨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조사 후 오신다고 했어요. 상황이 급해 저희끼리 먼저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겁니다. 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돌입하시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큰 소리. 적의 머릿수를 보고 말해. 헨스님, 아큐움 병사들이 신전을 결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진혼비? 그거였군. 놈들은 진혼비를 통해서 불사류들을 움직이고 있던 걸세. 자, 파괴된 신전 안에 진혼비를 빼앗아야 한다. 마법사들을 보호하며 돌입하라! 우리도 흩어져서 각 신전의 진혼비를 확보하세. 나는 제1신전으로 가겠네. 자네는 제2신전으로 가주게.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삼총사 중 한 명과 함께 가게. 역시 사람 볼 줄 아는군. 알겠네. 자, 출발하게. 시급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소피아와 서둘러 파괴된 신전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곳은 아키움 군단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다. 저항군 본진인 헨슨 일행의 항로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쓰면 어쩔 수 없지. 나 대신 동료들을 도와줘요. 저 아키움 놈을 조심하고. 아까 저 녀석이 날 던진 몸이 순식간에 덮었어요. 뭐야, 왜 다시 일어나? 저 마력주가 문제인 것 같은데? 먼저 갈루놈을 무력화하고 불사의 마력주를 차단시켜보자고! 어쩔 수 없지. 나 대신 동료들을 도와줘요. 저 아키움 놈을 조심하고. 아까 저 녀석이 날 보자 몸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마력주를 차단시켜요!
아니라니까. 그쪽은 마법사들을 도와서 진원비를 확보하시고 뒤에는 내가 맞지. 동작 그만. 니놈들이 날뛰는 것도 여기까지다. 성가신 버러지 같은 저항군 여러분, 니놈들에게 딱 맞는 악몽을 내려주도록 하지. 10년 감수했군. 지금은 괜찮네. 단 모두를 구해주다니 고맙네. 마법을 건 그놈은 악몽의 사자 베르제라고. 그놈이 들어간 곳에서 실종된 저항군들의 마력이 감지되고 있네. 그들을 빨리 구해야 하는데. 지길, 고맙네. 자네에게 여러 번 빚을 지는구만. 끌려간 저항군들을 구해주려나. 회복하는 대로 나도 쫓아.
놈들은 기간트리트의 힘을 이용해서 악몽을 증폭하려고 했어요. 베르제의 힘이 파괴된 신전을 장악하고 있군요. 예상 우선 베르제를 잡아 신전 전체를 뒤덮고 있는 마력을 해제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모험가님과 함께라니 든든하군요. 악몽이 안 현실이었군요. 이럴 수가. 실종자들을 희생시켜 별 조각의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당장 멈춰야 해요! 제발로 별 조각이 굴러오다니. 기특하구나. 갸륵해.
떨어진 마력의 파편을 모아주세요. 그걸로 놈의 보호막을 부술 수 있습니다. 소화라, 끝없는 악몽소.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제가 보호막을 부수면 그때 공격하세요. 어떤 모양의 마력구 주변으로는 베르제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력의 파편을 모아주세요. 그걸로 놈의 보호막을 부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제가 보호막을 부수면 그때 공격하세요. 어떤 모양의 마력도 주변으로는 베르제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을 모아주세요. 그걸로 놈의 보호막을 부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제가 보호막을 부수면 그때 공격하세요. 어떤 모양의 마력도 주변으로는 베르제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위에 떨어진 마력의 파편을 모아주세요. 그걸로 놈의 보호막을 부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 모았어. 도와주세요. 이대로라면 악몽에 삼켜질 겁니다. 어떤 모양의 마력구 주변으로는 베르제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입니다.
와서요! 플레이 탐색, 탐색, 응답 없음, 응. 무사히 돌아왔군. 혹시 자네가 악몽의 사자를 묻... 부상병들은 모두 후퇴시켰네. 다들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니 걱정 말게나. 그런데 클레이님은? 뭐라고?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빈치님께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네. 지친 자네에게 미안하지만 정화의 탑에 있는 클레이님의 집무실에 그분의 가방과 루나 재료를 옮겨주게나. 악몽의 사자 베르제를 무찌르고 안심한 순간 거대한 포탈이 열리며 카자르가 등장했다. 카자르의 위력에 저항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클레이는 일행을 포탈 밖으로 내보내고 홀로 남아 카자르와 맞섰다. 그 후 클레이와의 연락은 도절된 상태이다. 응답 없음. 응답. 오래전부터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마력석 실라베스의 별을 손에 넣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솔리시움 전역에서 벌어졌다. 무자비한 카자르가 이끄는 아키움 군단이 라슬란 북부에 당도했다. 카자르는 칼란시아에게 숨겨진 실라베스의 별 조각들을 찾도록 명령했고, 그녀는 별 조각의 힘으로 라슬란 북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깨워냈다. 다빈치를 필두로 한 저항군의 활약으로 그들의 습격을 겨우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는 아키움 군단이 가진 세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솔리시움 대부분은 아키움 군단의 그림자 아래 있다. 실라베스의 별을 손에 넣기 위해 아키움 군단이 솔리시움 전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다빈치를 필두로 한 저항군의 활약으로 라슬란 지역을 막아냈지만 여전히 솔리시움 대부분은 아키움 군단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